아야, 아파. 코스트코를 자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구부터 많이 번잡스럽습니다. 주차 문제죠. 일산 역시 입구에서만 10분 혹은 2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산 코스트코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코스트코 바로 입구 전에 공용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내야 하지만 최초 30분에 600원, 5분 단위로 100원씩 올라갑니다. 2시간 정도 있어도 2,000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기 짜증난다 하시는 분은 이곳에 차를 넣고 조금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은 비록 내가 1,000만원짜리를 들어도 주차비 2,000원 쓰기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은 줄 서서 기다리셨다가 명품 가방 하나 더 사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입구에 자동차 고치는 것 보셨죠? 사실 이곳은 자동차를 고치는 정비소가 아니고요. 타이어를 갈아주는 곳입니다. 이곳 코스트코에서 보통 신발보다 싸다는 타이어집보다 더 싸게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시고 엔진오일 갈아주세요, 차 고쳐주세요 하면 여기는 정비소 아닙니다 소리 듣고 나오셔야 합니다. 야매주부, 너무 싸다. 이게 목욕 타월인데. 코스트코의 타월은 정말 유명하죠. 가격 싸고 품질 좋고. 세상에, 11,990원이야. 이거 너무 좋다. 캘빈 클라인이에요? 어, 캘빈 클라인. 너무 좋아. 이런 거는 진짜로, 이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두툼한지 몰라요, 여기. 여기 면은 진짜 코스트코 미국 면사, 이런 수건들 너무 좋거든. 3,000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16,500원이면은. 없어용 나왔네. 사실 없어용이라고 써있는데 우리 그냥 보통 세수하고 하루에 한 번에 한 장씩 쓸 적에는 이 타월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지금 12장에 12,990원. 천 얼마뿐이 안 해. 쓰고 뭐 누래지고 그러면 그냥 탁 버려도 너무 아직도 남편이 얻어온 산악회 동호회에서 받아온 흐느적거리는 수건을 쓰고 계신가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시죠. 이 커튼이 한 50% 안막이 있고 100% 안막이 있더라고. 100% 안막을 했더니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비차단이 잘 되더라고. 근데 이게 여기도 보니까 두 장에 169,990원. 이 커튼은 거실용은 아니고요. 안방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가격을 그냥 우리 거는 한꺼번에 막 해가지고 요렇게 계산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 방에 설치하면 아이들 다 퇴학당합니다. 이것들이 맨날 잠만 자.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낮에 자야 되는 사람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 한 켤레에 15,000원 꼴로 가는 거야. 이게 두 개에 30,000원이니까 딱 하니 뭐 싸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락포트가 되게 편한 신발이거든. 이것도 실내에서 신으면 좋겠다. 실내에서 신으면은 굉장히 가벼워. 락포트이 워낙에 가벼운 신발이거든. 할인 행사하네 지금. 15,000원이나 있는데. 이 신발은 뭐예요? 이거는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발 마사지기예요. 마사지 받으면서 걸어 다닌다고? 네, 맞아요. 저희 신발 형태로 나와 있고 세계 최초로 저희 특허 나온 거여가지고 신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신고 걸을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와, 이게 약한 거야? 아픈데? 설거지 하면서. 네, 맞아요. 마사지는 뭐 나쁘지 않아. 무릎 한 번만 해볼게요. 좀 발은 좀 시원하세요? 네. 괜찮으시죠?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더 강하게만 아프게 될 것 같아. 코스트코에는 가끔 이러한 이벤트 상품들이 들어오는데요. 코스트코에 오신 고객들이 호응도가 높으면
코스트코에 훗날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합니다. 55만 원인데 거긴 네, 50% 할인해서 29만 9,900원. 갑자기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살짝 눈높이까지 만세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뒤에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통지열까지 다 가능하세요. 이 머리를 완전히 내가 안 돌리고 싶은데 얘가 돌리는 거야 지금. 이름으로 74,900원. 색이 다른 거예요? 너 색이 모양이... 달라? 모양은 똑같아. 이 더블사는 184,900원. 이제 슬슬 선글라스를 써야 할 계절이 왔죠. 코스트코에는 명품 선글라스가 즐비합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요. 그런데 이건 좀 비밀인데요, 신상은 거의 없습니다. 브랜드마다 유행 없이 출시되는 상품군으로 입점이 되거든요. 한번 사면 유행 없이 100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오늘은 자동 혈압계는 국제 인증받은 세계 1위 혈압계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병원에서 이 혈압계를 쓰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병원에 자주 안 가시는 분들, 집안에 이런 거 하나는 꼭 있어야 합니다. 혈압 체크 안 하시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분들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40대 이후의 분들은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혈압계 하나는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돈 아깝다고요? 그럼 관공서에 가면 공짜거든요. 매일 거기 가서 체크하시면은 시끄럽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디든 가면 요새 체크당하는 채용된데, 우리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사람들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손주도 보니까 엄마가 이거를 사가지고서는 늘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외출했다 오면 이제 체온계도 재고 집에서도 막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 핸드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그 앱을 받으면은 오늘 거 뭐 이렇게 히스토리가 다 그 저장이 돼요. 어제 어땠는지 그제 어땠는지. 그래서 이렇게 아팠을 적에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어제 어땠나 이러고 다시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요새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요즘은 체중만 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 그 속 안에 진짜 단백질이 얼만큼인지, 지방이 얼마인지, 내장 지방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체온계에 다 나와요. 그래서, 체중계에. 죄송합니다. 체중계에 다 나와요. 그래서 매일 그거를 또 저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지방이 점점 없어졌는지 늘어났는지, 또 단백질이 얼마나 쌓였는지 뭐 모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보면서 체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값이 지금 3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더 좋은 인바디 기계가 있지만 대충 이것만 갖고도 내가 이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식단 조절이나 운동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 가면 사야 하는 제품, 우리 건강 체크를 하면 좋을 만한 제품군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먹거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계속해서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 노브랜드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